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용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가수 황용님 지난 10월 28일 앨범을 발매하고 바로 어제로 100일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 카페에서 많은 축하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 첫 앨범 데뷔 100일 맞아 지역 카페 축하 모임 본물 트로트 중저음의 황태자로 잘 알려진 가수 황용이 지난해 10월 28일 첫 앨범을 발매하며 50만 장을 넘어서며 한터차트 골든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28일은 가수 황용의 생일이기도 하며 첫 데뷔 앨범이기에 그만큼 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에는 또 설날 주간인데 우리 황용님의 인사말 또는 라방이 한 번 정도 있으면 더욱더 축하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 네이버 공식 팬카페에서는 팬들의 축하글이 올라오며 각 지역에 모임도 진행이 되면서 작은 축하 파티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월 4일이 황용 첫 데뷔 앨범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산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오산의 팬이 운영하는 태화정에서 축하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황용 첫 번째 미니 앨범에는 총 6곡의 신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을 그리움이라는 미니 앨범 타이틀에 맞춰 두 가지 컨셉으로 제작됐습니다. 황용 미니 앨범 가을 버전에는 신곡 CD와 함께 가을 남자 컨셉에 맞춘 다양한 사진과 포스터, 꽃갈피, 손편지, 엽서, 포토카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운 버전 미니 앨범은 복고 풍신사 컨셉에 맞춘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됐으며 구성품은 가을 버전과 동일합니다. 두 버전의 CD 수록곡 내용, 구성품 종류는 동일하며 사진 컨셉만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의 미니 앨범 6곡은 멜론 차트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용의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꽃구경은 현재 유튜브 원더케이에서 224만 조회수로 10위 안에 지속적으로 랭크가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황용 콘서트로 관심이 쏠리며 현재는 5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황용의 두 번째 타이틀곡인 인사동 찻집은 현재 174만의 높은 조회수를 보이며 인기음악 6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위를 알려드린 거는요, 각인돼서 다시 한번 순위를 올려봤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황용의 첫 데뷔 앨범이자 100일을 맞이한 미니 앨범은 황용이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데뷔 앨범이며 미니 앨범의 타이틀은 가을 그리움입니다. 가을 그리움은 어머니, 연인, 지나간 시절, 잊지 못할 추억 등 우리 마음에 하나씩 품고 있는 다양한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며 감성이 짙어지는 계절 가을을 맞아 자신만의 그리움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은 6곡의 트로트로 구성된 정통 트로트 앨범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정통 트로트의 명맥을 지켜나가겠다는 황용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내누라는 유명한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 완성도 높은 트로트 앨범이 탄생했으며 웰메이드 성인 컨템포러리 음반으로서 묵직한 성인 가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 황용은 자신의 콘서트에서 꽃구경을 타이틀곡으로 삼게 된 이유는 한 팬이 병마와 싸우며 돌아가시기 전에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늦게야 콘서트를 진행하며 그 팬을 기리고 애도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황용TV는 7만 300명을 넘어섰으며 황용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5만 1,191명을 넘어서며 6만여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황용은 오는 4월 중순 이후에는 황용의 본 콘서트를 주제로 서울과 울산 그리고 나머지 세 지역에서 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총 다섯 지역에서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황용님 앨범 오늘 101일째입니다. 그리고 황용님이 우리 골든상을 수상하고 감사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황용입니다. 파라님들 덕분에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첫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으로 한터 차트에서 골든패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생애 첫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초동 판매량을 무려 50만 8,300장이나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제 노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큰 상을 발판 삼아서 더욱 깊이 있는 가수,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황용 씨, 한터 차트 골든패 수상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해서 좀 걱정은 했는데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
인천과 부산 콘서트를 남겨두고요. 아마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때 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형님 초동 구매는 몇 장으로 끝났을까요? 바로 50만 8,300장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음반사에서는 51만 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1,700장이 부족한 58만 3,000장. 이거는요, 트로트 가수 중에서 첫 번째 미니 앨범이 50만 장을 돌파한 네 번째입니다. 홍명웅, 김호중, 영탁, 그리고 우리 황용님이 됩니다. 그리고 50만 장 넘어선 아티스트로는요, 다섯 번째가 됩니다. 김호중, 임영웅, 영탁, 이찬원, 그리고 황용님입니다. 아마도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이거를 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 미니앨범 한터 차트 초동 판매 50만 8,300장 공식 기록. 진우야, 너 이거 몰랐지? 지금 쫄리지 않니? 그래도 몇 장 샀어? 한 장도 안 샀어? 아이고, 그래, 그러면은 형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상 줄게. 벌금상. 좀만 기다려. 자, 황용훈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참여하며 매 경연 때마다 마스터들의 칭찬과 함께 매해 1위 순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앞뒀습니다. 이후 결승 무대에서 프로그램을 자진하차한 뒤 지난 10월 28일 첫 번째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표하며 복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가수 황용이 발매한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이 지난 5일 저녁 공식적으로 초동 판매 50만 8,300장을 넘어서며 한터 차트 주간 차트에서 BTS 전국의 앨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50만 초동 판매를 넘어서며 한터 차트 골든펠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황용 미니앨범이 지난 5일 기준으로 초동 판매 50만 8,000장을 넘어섰는데 첫날에는 초동 구매 29만 2,996장을 돌파하며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8만 289장, 셋째 날에는 11만 216장, 넷째 날에는 185장, 다섯째 날에는 22,526장, 여섯째 날에는 2,055장, 마지막 날에는 33장을 넘어서며 총 누적 판매량 50만 8,300장이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가수 황용은 김호중, 임영웅, 영탁, 이찬원에 이어서 50만 장 초동 판매를 이룩한 다섯 번째 가수로 등극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호 삼행시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황용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응원하겠습니다. 호호호. 벌금이나 받고 너 하는 주작이나 해. 내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황용님 노래 원더키에서 많은 조회수 증가 스밍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자, 정면 아래서 한번 맞으시면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면 뒤쪽도 한번 맞으세요. 네.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부대기 좀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너무 의상이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 숨으셔서. 네,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부터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